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또 이어서 우리 좀 체조 시간이 돌아왔네요. 요즘은요, 우리 그죠? 낙엽들이 너무 예쁘죠? 그래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도 시간이 되시면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우리 이렇게 자연을 그죠? 또 이렇게 한 번씩 돌아보고 이렇게 하시면 훨씬 힐링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저만의 물론 그죠? 우리가 운동도 하지만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좀 건강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또 그죠? 쉴 때는 뭐좀 책을 본다든지 뭐 이렇게 다른 뭐 그런 좋은 또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해서 또 이렇게 건강을 챙기거든요. 우리 아버님 아버님들도 운동뿐만 아니라 또 다른 뭐 자연도 보시고 또뭐 허락하신다면 책도 좀 보시고 하셔서 이렇게 또 건강을 챙기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요, 제가 우리가 예전에 하던 그 해조알이랑 진도알이랑 또 어합풍년이야 군밤타령에 맞춰서 우리 춤을 했었어요. 근데 많이 지금 또 돌아보면 아주 예전이라서 또 생각이 또잘안 나실 수도 있고요. 해서 오늘은 한번 우리 처음에 하던 우리 해조알이랑 진도알이랑 또 어합풍년이야 군밤타령 그거를 가지고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면서 또 우리 옛날 그런 것들로 이렇게 해서 또 복습하면서 동작도 한번 익혀보시고요. 또 우리 이렇게 하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해조알이랑부터 우리 한번 또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약간 그죠? 오른쪽으로 하셔서 약간 45도 이런 선으로 해서 이렇게 서 주시고요. 일단 우리 발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손은 허리에 해주시고요. 다리부터 자, 오른쪽 약간 45도 방향으로 해서 가보겠습니다. 오른발부터 하나, 둘. 셋, 그렇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렇죠. 다시요. 우리가 앞으로 그냥 걷듯이,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나가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앞으로 나오셨으니까, 자, 뒤로 조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뒤로 가실 때는 오른발부터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까지. 자, 한번 더. 자, 앞쪽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 다음에는 뒤로 갈때 무슨 발? 오른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고요. 일곱 번째 하고 여덟 번째는 앞으로 한번 정면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뒤로, 오른발부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정면. 그렇죠.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이제 오른쪽 갔다가 뒤로, 앞으로 여덟 박자 갔다가 뒤로 여덟 박자. 또한번더쭉 가세요. 가셨다가 뒤로 한번 오시고요. 한두번 정도 해주시고, 그 다음 왼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으로는요, 왼쪽도 마찬가지로 45도 정도 이렇게 털어줍니다. 자, 손, 허리 하시고요. 왼쪽은 왼발부터 나가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시고요. 다시 여기까지 한번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시고, 자, 뒷걸음 치겠습니다. 뒷걸음 칠때 왼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시고요. 한 번 더 갈게요. 왼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뒷걸음. 왼발부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시고 여덟 번째 정면으로. 그렇죠. 자,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팔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슬리드를 하면 되겠죠. 그죠? 자, 오른 다리가 나갈 때 왼팔이 이렇게 들어집니다. 자, 오른팔이 가버리면 제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겠죠. 자, 그러니까 순리대로 우리가 걸음을 이렇게 걷습니다. 그죠? 오른발이 나가면 왼손이 나가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오른발이 나갈 때 왼손이 하나, 그쵸? 자연스럽게 둘 들어주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렇죠. 자, 이때요. 팔이 한번 볼까요? 팔이 이렇게 너무 높아버리면 너무 불안해 보이죠? 항상 팔은요, 요 어깨보다 손이 약간 낮도록, 이렇게 올라가지 마시고요. 약간 낮도록 해서 요 라인이 나오도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연스럽게, 일곱, 여덟, 뒤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번 더, 에이, 너,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이거를 이제 많이 하셔서 딱딱하게 가시는 것보다는, 그죠? 부드럽게 하시고, 좀 이제 동작이 되시면 고개도, 그렇죠? 좀 예쁘게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왼쪽, 왼발부터. 왼발 나갈 때, 오른팔.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고개까지. 여섯, 일곱, 여덟. 왼발 가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렇죠. 여기까지요. 자, 오른쪽 여덟 번 갔다가 한 여덟 박자 기준으로 또 뒤로 오시고 한 번 더 갔다가 뒤로. 그 다음에는 왼쪽으로 쭉 갔다가 여덟 번 갔다가 뒤로 오시고 한 번 더 해서 정면.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오른쪽 갔다가 왼쪽 갔다가 달아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같이 해요. 둘, 둘, 스텝 밟아보세요. 다섯, 여섯,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뒤로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정면. 어이, 왼쪽으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뒤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뒤로. 어이, 하나, 그렇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정면. 이렇게 되시겠죠? 자, 우리 다음 동작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요거 해서 정면 보시고요. 자, 앞으로 오른팔을 쭉 밀어주시면서 쭉 가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박자까지. 자, 밑에서부터 갑니다. 시선 밑에서부터 해서 쭉 들어서 오른팔을 들고, 뒤로 나오면서 이 팔을 뒤집어서 아래로 고개 숙이시면서 한 번 더. 하나, 둘, 천천히 여유롭게. 그렇죠. 아래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한 번 더.
쭉 밀면서 해서 중요한 건요, 위로 갔다가 끝까지 갔다가 아래로. 그렇죠. 그렇죠. 상체 운동도 되고 목 운동도 되겠죠. 둘, 셋. 위로 가고 아래로 해서 쭉 내려오고. 그렇죠. 자, 오른팔 밀어서 위로 해서 아래로 내리기 두 번 했습니다. 그죠? 자, 이제 왼손 들어갈게요. 왼팔 들었다가 아래로. 중요한 거는 끝까지 시선 처리해 주시고요. 한 번 더 밀면서 위로 끝까지. 그래야 운동이 됩니다. 우리 춤을 하시면서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한 번 더 오른쪽 갔다가 내리기, 왼쪽 갔다 내리기 연결 한번 해볼게요. 쭉 가서 갔다 보고 쭉. 그렇죠. 왼팔 쭉 가고 계속 다리는 움직여요. 쭉 내려와서 한 번 더 왼팔 가고. 그렇죠. 계속 갑니다. 계속 같이 움직여요. 그래야 운동이 됩니다. 왔어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는 두 팔. 두 팔을 그냥 이렇게 뻣뻣하게 이렇게 올라가시면 안 되고요. 뻣뻣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이 손등에 밀듯이 해서 쭉 아래에서 마찬가지 위로 봐요. 숙이면서. 그렇죠. 여유롭게, 부드럽게 해서 계속 다리는 움직여주고 아래로 쭉. 두 번 했어요. 세 번째 갔다 쭉 내려오고 한 번 더 네 번 할게요. 이제 네 번째인가요? 들고 쭉 해서. 그렇죠. 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를 일단 연결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는 우리 음악이 나왔을 때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음악 넣기 전에 한번 해볼게요. 연결해서 한번 해볼게요. 갑니다. 쭉, 자연스럽게 걸어가시는 것처럼 뒤로, 약간 빠르게 동쪽으로 한번 더 쭉 앞으로. 그렇죠. 갔다, 뒤로. 그렇죠. 물 흐르듯이 갑니다. 왼쪽. 그렇죠. 뒤로 계속 움직입니다. 못하시더라도 계속 움직이셔야 돼요. 안 되더라도 계속. 그렇죠. 뒤로 와서 요 오른팔 갔다 아래. 그렇죠. 한 번 더 짠 올라가고 아래 왔어요. 왼발 밑에서 들고 쭉 한 번 더 올라갔다 아래. 그렇죠. 이제 두 팔 쭉 들고 아래로 쭉. 이제 순서도 조금 익혀주세요. 그렇죠. 한 번 더 쭉 위로 아래. 이렇게 하시면 서서히 몸이 풀려요. 자, 온몸 전신 운동 올라갔다 쭉 해서 세 번 했습니다. 마지막 꾹 해서 올라가고 아래 해서 내려 오고. 어때요? 저는 지금 이렇게 했는데도 유산소 운동이 됐어요. 이렇게. 그죠? 숨이 찰듯 말듯. 그러니까 우리 춤은요, 온몸에 뭐 무릎에 관절을 주지 않고요, 온몸에 전신 운동이 되죠. 하실 때 이거를 느끼시면서, 그죠? 유산소 운동이 되는 걸 느끼시면서 즐겁고 좀 기쁘게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배웠고요. 우리 이제 음악에 넣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계속 반복합니다. 음악 끝날 때까지. 자, 준비해 주시고요. 자, 요거는 제자리에서, 일단 제자리에서 갑니다. 뒤로
대박입니다. 꼭 하시면서 위로. 아리아리 얼쑤 아라리 아리랑 얼씨구 노다가세 뒷동산 진달래 만나라 높아 얼굴 밝게 하시고 마지막 어이. 오른쪽 어이. 바쁩니다 하시면 좀 바쁘셔야 돼 그래 운동이 됩니다 아리아리 얼쑤 아라리 한 번 더 아리랑 얼씨구 노다가 뒤로 이렇게 호흡 좀 하시고 오른팔 더 왼팔 한 번 더 왼팔 그렇죠 그렇죠.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여유, 여우. 그렇죠. 아유. 자, 어땠어요? 아, 우리 숨도 차고, 그죠? 우리 온몸을 또 써서 온몸에 또, 그죠? 유연해지고요. 운동이 많이 됐습니다. 유산소 운동도 되고, 우리 온 전신, 몸 전신 운동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해주알이랑 이렇게 또 배워봤고요. 자 이제는 진도알이랑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도알이랑 처음에요 전주가 나오면 그냥 이렇게 살짝 요거는 그냥 크게 신경 쓰실 거 없고요 앞에 전주 때 그냥 가볍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요 우리가 팔을 좀 이렇게 팔을 많이 이렇게 좀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우리 다리부터 또 한번 해보고요 다리 갑니다 다리 앞쪽으로요 하나 여덟 번 갈게요 앞쪽으로 가는데 우리 여덟 번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앞쪽입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 또 뒷걸음 치면서 오른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렇죠. 앞으로 갑니다. 하나, 둘, 셋. 요 정도 속도로. 다섯, 여섯, 일곱. 찍고, 왼발 찍어요. 그 다음 뒤로, 오른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번 더. 하나, 두 번만 왔다 갔다 할게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른발부터 뒤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러니까요 앞쪽으로 천천히 오른발부터 해서 여덟 번 나가게 되죠 그 다음에
여덟 번 갔어요. 했으며 뒤로 오른발부터 해서 하나, 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거를 앞쪽으로 갔다, 뒤로 왔다, 앞쪽으로 갔다, 뒤로 왔다를 두 번, 몇 번? 두 번만 할게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이제 팔을 한번 배워볼게요. 팔을 우리, 자, 팔을 한번 들어볼까요? 옆으로 들어봅니다. 팔을 들고 우리가 오른다리가 나가요. 오른다리 나갈 때 왼팔. 자, 왼팔을 이렇게 뭐 정 안 되면 귀에 갖다 대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귀에 대듯이 자, 이렇게 요 선이 나와야 됩니다. 다시 이렇게 해서 요 선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이 팔이요. 요거는 예쁘죠? 근데 이 팔이 보면 막 시켜보면 이게 막 이만큼 올라가거나 아니면 막 이 뒤로 빠져가 이래요. 너무 모양이 안 예뻐요. 자, 팔을 했을 때 하나 했을 때 이렇게, 그 다음 둘 했을 때 마찬가지 요 손이 나와야 됩니다. 셋, 넷, 다섯, 그렇죠. 여섯, 일곱, 오케이. 여덟, 아시겠죠?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운동량이 큽니다. 정확하고요. 다시 하나, 그렇게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보세요. 뻣뻣하게 이렇게 어때요? 로봇처럼 너무 밉죠? 자, 이렇게 말고요. 자, 했으면 팔을 힘 풀고 부드럽게, 자, 좀 되시는 분은 고개 왼손이 올라갈 때 살짝 이렇게 좀 반대로 틀어주셔도 돼요. 그렇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갑니다. 앞으로 여덟 번 한번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그렇죠. 다시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 다음에 무슨 발부터? 오른발부터 뒷걸음칠 쳐요. 오른발이 가면 왼손 이렇게 하나, 그렇죠. 또 반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요거를 앞으로 갔다가 여덟 번 갔다가 뒤로 여덟 번, 또 앞으로 여덟 번, 뒤로 여덟 번. 요거를 몇 번? 두 번 할게요. 자, 두 번까지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셋, 넷, 그렇죠. 한 번 더. 앞으로, 긍. 뒤로, 어이.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두 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제가 요 동작을 하면서요. 원을 한번 여덟 박자 만에 해서 돌아오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 또 다리부터 한번 해봐요. 자, 손 허리 하시고요. 이렇게 여덟 왔고, 그 다음에 돌 때 하나, 너무 멀리 이렇게 가시면 중심 잡기가 힘들어요. 그냥 발자국을 가까이에, 가까이에 놓으세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돌아봅니다. 너무 가볍고 좋죠? 자, 가봅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돌아오기. 다시 오른쪽부터. 하나, 천천히 해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왼쪽. 하나, 둘, 천천히,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되겠죠? 다시 갑니다. 하나, 천천히 같이 따라해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왼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렇죠. 자, 원을 도는 건요, 많이 돌면 어지러우시니까 오른쪽으로 여덟 박자 해서 한번 돌아오시고, 왼쪽으로 해서 여덟 박자 해서 한번 돌아오시는 걸 할게요. 팔 동작은 아까 우리 배운 것처럼 똑같습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하나,
늘 팔을 바꿔주면서 셋 따라 해볼까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중요한 거는 여덟 번째 정면 그렇죠 정면으로 오시면 돼요 다시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렇죠 다시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됐어요 자 어느 발이 앞에 왔나요? 마지막에 왼발이 앞으로 있어요 자 왼쪽으로도 여덟 박자 돌아줘야 되겠죠? 그러면 왼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이 발을 놓지는 못해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뒤에 발을 가져오실 이렇게 풀리죠? 갑니다 자 가져오시면서 팔이 바뀌어 하나 그렇죠 둘, 자, 돌 때도 요 팔 라인이 나와야 돼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러면 한 번 더 달아서 오른쪽으로 여덟 번, 왼쪽으로 여덟 번 달아 해봐요. 하나, 조금 빨리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둘, 고개도 좀 까딱거리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되시죠? 자, 다 같이 한번 해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까지 하셨고요. 자, 우리 다음 동작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예전에 디딜빵아? 제가 요 동작을 하니까요. 디딜빵아 찢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일단 우리 그러면 옛날 생각하시면서 디딜빵아 찢는 것처럼 그걸 그 추억을 생각하시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손은 허리 해주시고 다리만 먼저. 자, 오른발을 먼저 찌울게요. 네 번, 아, 여덟 번 찢겠습니다. 쭉 내려가요. 자, 이때도 이렇게 해서 뒷발을 너무 많이 들어보면 중심이 흔들려서 안 돼요. 살짝만. 찧어주고 얼른 내리셔야 돼요. 이렇게 갑니다. 자, 하나 숙이고 이렇게 오른 다리 나왔을 때 왼 다리 살짝 들어주세요. 숙이고 다시 갑니다. 자, 하나 그렇죠. 하나 이렇게 다시 갑니다. 하나 그 다음에 요 다리 왼 다리를 놓고 두 올 젖히고 갑니다. 다시 하나 젖히고 두 울, 셋, 그렇죠. 넷, 되나요? 다섯, 여섯, 젖히고, 일곱, 여덟.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여덟 번을. 자, 한번 다리 한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자, 오른발이 먼저 내려가고 몸을 살짝 굽혀요. 굽히면서 왼 다리를 들어요. 그렇죠. 그 다음 왼다리 놓으면서 뒤로. 자, 그리고 여기서 설명 하나 들어갈게요. 자, 우리가, 우리 춤은 한국 무용, 우리가 한국 춤을 체조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갈 때도 이 발끝이 펴는 게 아니고요. 우리 요거는 우리 그죠? 뭐 발레 때 이렇게 펴주는 거고요. 이렇게 구부리시면 돼요. 자. 구부리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포인을 해주는 게 아니라 살짝 뒤로 젖혀주시면 돼요. 갑니다. 하나, 요게 우리 이거죠? 한국춤의 멋이죠? 또 둘, 셋, 그렇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하셨어요. 다리만 하시면 어때요? 재미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팔이 들어가야죠. 자, 쉽게 하는 방법 설명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내 오른 다리가 갑니다. 그러면 오른 팔이 내려가요. 내려가죠. 다리가 내려갔으니까 내 팔도, 오른 팔도 내려갑니다. 자, 그 대신에 오른 다리가 내려가고 오른 팔이 내려갈 때 어땠어요? 왼 다리가 돌리니까 왼 팔 덜어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하나. 다시 가볼게요. 하나. 그렇죠. 다시 갑니다. 하나. 그렇죠.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하나. 자, 그 다음에는 젖혔죠? 이 팔 놓으면서 두. 올. 젖혀져요. 그렇죠. 이 다리를 젖힌 거랑 마찬가지로 팔도 뒤로 젖혀주면 됩니다. 해볼게요. 하나. 아. 아. 둘. 고. 따. 세 번째였어요. 아. 하. 네 번. 아. 다섯. 여섯. 아. 뒤들방아처럼. 여덟. 이렇게 몇 번? 여덟 번을 찧어주시면 돼요. 또 보는 거랑 또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뒤질방아 찧는 것처럼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훨씬 쉬울 것 같아요. 해보겠습니다.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렇죠.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이제 우리 오른다리 했으니까 왼다리 한번 해볼게요. 자, 왼다리 마찬가지로 다리부터 우리 차근차근 해봐요. 자, 일단 손 허리 하시고요. 자, 왼다리 쭉 내려가요. 이때 오른다리 이렇게 그죠? 요거를 살짝 굽혀주세요. 펴지 말고요. 굽혀서 다시 갑니다. 하나. 그 다음에 오른다리 내리면서 왼다리 젖혀주고 또 둘 하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고 여덟.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 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 내 왼다리가 내려가요. 왼팔도 같이 가면서 오른팔이 이렇게 따라와요. 그 다음에 뒤로 젖히고 한 번 더. 둘. 그렇죠. 셋. 젖히고 넷. 다섯. 여섯 하고 일곱 하고 여덟. 그렇죠. 요거를 살짝 좀 뛰실 수 있는 분은 살짝 뛰어주시고요. 안 되면 아까처럼 그렇게 뒤늘방아 찢는 것처럼 해서 여덟 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요거는 이렇게 하고요. 아까 한 동작을 더 조금 넣어서 추가를 할게요. 아까 우리가 요거를 우리 여덟 박자 갔어요. 그죠? 그거 다음에 이어서 하나만 더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해서 우리 아까 요거 앞으로 여덟 번 갔어요. 자, 그 다음에 뒤로 여덟 번 오시고요. 그 다음에 돌았어요. 그죠? 여덟 번을 돌아주고요. 자, 왔어. 이어서 쭉 해서 여덟 번 왔어요. 한 동작을 더 넣어서 운동이 좀 더 되게끔 할게요. 자, 팔을 위로 해보세요. 자, 위로 해서 마찬가지로 우리 앞쪽으로 여덟 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팔이 이렇게 움직여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팔 운동이 많이 되겠죠? 상체 운동 많이 됩니다. 일곱, 여덟. 그렇죠. 자, 우리 다시 천천히 해볼게요. 다리하고 같이 연결할게요. 자, 쭉, 오른 다리 나가요. 오른쪽 기울여. 하기 쉬운 방법 설명도 잘 들으세요. 내 다리가, 오른 다리가 나갔어요. 그러면 이 팔 이렇게 들어보세요. 들었는데 이거 아닙니다. 쫙, 오른쪽으로. 그렇죠.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왼 다리가 나가면 왼쪽으로 기울여 주세요. 그렇죠. 요겁니다. 다시 천천히 같이 해봐요. 하나 해보세요. 둘, 셋. 팔에 힘 푸시고요. 넷, 부드럽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또 마찬가지. 오른발 뒷걸음칠 오른쪽으로. 그렇죠? 왼쪽. 다리가 가는 그쪽으로 가주시면 돼요. 오른 다리 가면 오른쪽, 왼 다리 가면 왼쪽. 일곱, 여덟. 그렇죠. 자, 그러면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하나, 둘, 약간 빠르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뒤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리 여덟 박자만에 한번 요 모양을 하면서 요 춤 사이를 하면서 한번 돌아와 봐요. 하나, 천천히. 둘, 셋, 그렇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하나, 둘, 그렇죠. 셋, 부드럽게. 네, 팔에 힘 푸시고요. 다섯, 부드럽게, 부드럽게. 여섯, 일곱, 여덟.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원으로 돌아오시는 거는 너무 많이 하시면 어지러우시니까 한 번씩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일단 진도알이랑 춤 사이를 다 배웠어요. 자, 일단 또 그죠? 헷갈리시니까 음악 넣기 전에 제가 육성으로 해서 같이 여기까지 한번 하고 우리 음악에 넣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진도알이랑 제일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앞으로 먼저 그죠? 하나, 맞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했습니다. 그죠? 하나, 빠르게, 둘, 셋, 이런 식으로 다섯, 여섯, 일곱, 요 속도로 하셔야 돼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두 번 왔습니다. 이제 돕니다. 그죠? 한 번 돌아라 했죠? 그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달아서 요거 좀 들어갈게요. 아까 배웠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뒤로 갑니다.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했어요. 자, 그 다음 어떻게? 원으로. 하나, 한 바퀴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까지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였죠? 디딜방아. 자, 요렇게까지 해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 디딜방아 찌울게요. 자, 오른팔부터. 하나, 우리 여덟 번 찌웠어요. 둘, 을, 셋, 넷. 요 정도만 띄워주세요. 여섯, 일곱. 팔이 보이죠? 팔 정확하게. 왼팔, 어이, 하나, 둘, 을,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주시고, 요걸로 나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쭉 나갔다가 아시겠죠? 요렇게.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음악이 계속 흐르면요. 음악 끝날 때까지 요거를 복습을 해서 계속 해주시면 돼요. 연결해줘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다 배웠으니까 이제 음악에 넣어서 흥겹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도알이랑. 제자리에서 그냥 가볍게 갑니다. 팔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한 번 더.
네. 자, 요렇게 해서요. 자, 아까 우리 동작을 다 배웠고요. 자, 이제 마지막에 우리 포즈 하는 것만 요렇게 정리하고 마치는 걸로 할게요. 자, 쭉 음악에 넣어서 하시다가 디딜방아도 한번 찍어주시고 요렇게 하시다가 마지막에 음악이 끊길 쯤에 어떻게 하시느냐. 자, 음악이. 자, 요렇게 할게요. 자, 이 V를 드는데요. 그냥 V 아닙니다. 그죠? 자, 밑에서 고개 숙이세요. 숙이시고. 자, 이 팔이 쭉 밑에서 끌어와요. 끌어와서, 이 겨드랑이를 그쳐서 V로 들어줍니다. 그냥 이렇게 급하게 오시는 거 아니고요. 다시 밑에서 끌어요. 쭉 끌어서, 쭉, V. 다시 한번 해볼까요? 숙여서 앉아서 V로 밑에서 해서, 쭉 V. 자, 이거 아닙니다. 잘 보세요. 이거 아닙니다. 쭉 요 정도. 너무 좁아요. 너무 넓어요. 적당하게 해서 V 손 저 보이시죠? 요렇게 요 정도 해주세요. 그리고 이 손바닥이 마주 봐야지 이게 막 하나는 여러 가고 하나는 이거 아니죠? 요거랑 요거랑 딱 마주 요 정도 딱 들어주시고요. 자, 너무 막 어떻게 빨리 돌면 어때요? 어지러워요. 넘어져요. 이렇게 도실 필요 없고요. 요거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은 한두 바퀴만. 뭐 한 바퀴 이 팔은 살려 주시고요. 한 바퀴 했다 천천히. 뭐 한 두 바퀴 정도만 할게요. 천천히 해 주시면 돼요. 뺑글뺑글 안 돌아도 돼요. 그냥 요 팔선만 지켜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요 정도 돌았어요. 두 바퀴 돌고 우리 포즈 예쁘게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여기서 약간 사선 앞으로 해서 자, 팔 내리시면서 왼 다리를 당겨봐요. 뒤로 살짝 당겨서 중심을 잡아주시고 오른발 뒤로 젖혀서 쫙 포즈 왼손인 허리 오른손은 이렇게 해서 살짝 이렇게 가만히 서 있으면 모양이 안 예쁘죠? 살짝 뒤로 해서 이렇게 해서 시선을 앞쪽으로 해서 살짝 이렇게 해서 마치는 걸로 다시 V 들었다 요 손 살려주고 한번 천천히
두 번 정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리면서 왼발 가져오시고 오른발 해서 쫙 해서 시선. 포즈. 잘했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건요. 우리가 포즈할 때 이 팔을 그냥 이렇게 하면 아주 손가락 모양이 안 예뻐요. 자, 여기 다섯 손가락 있으면 중간에 쏙 한번 밀어볼까요? 어때졌어요? 손가락이 생동감이 있고 예뻐졌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밀어버리면 돼요. 안 어려워요. 중간에 밀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게 오 답답해요. 띄워줘요. 띄워줘야 예쁘고 안정감이 있죠? 답답해, 그죠?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예. 자,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자, 운동이 많이 되셨나요? 저는 이 땀이 좀 말랑말랑 하고요. 숨이 찰랑말랑. 숨이 차요, 또.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우리 춤이 온몸을 풀어주고 유연하게 하면서 또 온 근육 운동도 되고요. 우리 스트레칭 그런 것도 되고 유산소. 특히나 우리 유산소 많이 해야 되잖아요. 유산소 운동까지 많이 됐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너무 하신다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또 즐거운 생활, 행복한 생활 잘 보내셨다가 우리 다음번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